아, 열정적이에요. 가슴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장미나 생일 축하한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영화 크게 될 놈으로 데뷔하게 된 배우 홍정인이자 동방신기 유노유노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유노랑 저랑은 초등학교 같이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을 했어요. 5학년까지 같은 반을 계속했고 4학년 때 이제 저희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학예회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때 저랑 윤호랑 같이 춤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윤호는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전학 가서 뭐 중학교 되면서 더 활발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계속 같이 춤추셨으면 같이 동방신기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윤호가 콘서트를 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보러 가요. 무대 위에 있는 그런 윤호의 모습과 응원해주는 그 팬분들의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너무 이 벅찬 감동이 솔직히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친구지만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때 무대 위에서 한번 뵀었는데 무대 내려오자마자 바로 기절하시더라고요. 정말 불태웁니다. 진짜 무대 위에서는 단 한 번도 슬렁슬렁 해본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무대 위에서 그 윤호가 발산하는 에너지는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은 정말 빈산의 유감입니다. Keep your head down. 저희가 5학년 때 같이 정겨어린이 부회장 같이 저랑 윤호랑 출마를 같이 했어요. 그때도 윤호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그 선거에 홍보를 하고 그때 그래가지고 윤호가 당선이 됐었어요. 어렸을 때도 자기 그런 자부심이나 승부욕이나 그런 자신감이 되게 넘쳤던 친구예요. 한참 볼링에 푹 빠져 살았었거든요. 친구들이 다 같이 그거의 주축이 정윤호였었고 볼링을 칠 때마다 눈빛이 내가 죽는다. 하루는 이게 승패를 가르다 보니까 계속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고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침 7시까지 볼링을 쳤던 적이 있어요. 승부가 안 나면은 끝을 안 내요. 이죽승 이렇게 불렀죠. 이 죽일 놈의 승부욕. 아, 그 친구는 뭐 이미 뭐라도 해놓은 놈이라서 네 감히 저희가 윤호는 너무 애가 주위에 자기 친구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주려고 해요.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눈치도 보여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그 친구한테 불편한 얘기가 들리진 않을까. 그렇다고 윤호 씨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해? 아니요, 윤호도 항상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매사에 진지한 친구라서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 저희도 단톡방이 있었어요. 문자를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은 정윤호예요. 우리 윤호는 무대 영상이나 이제 드라마, 이제 웹드라마 촬영할 때나 그런 것들을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잘 보내요. 일부러 조금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좋아?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연기를 하고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모든 친구들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 성발 오그라들어 아 이거 내가 하는 정류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저는 제가 제일 괜찮았던 거는 호준이 형 고백부부 찍을 때 윤호가 카메오로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 장난기 어린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자기가 카메오로 나갔지만 너무 잘한 캐릭터다. 그 실례가 안 된다면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린이 영화 학습지거든요. 이게 강남권에서 없어서 못 파는 건데 이게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이쁘고 교육도 잘 시킬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야 우리 어머니 피부가 막 너무 곱다. 너무 물광 피부에 너무 눈부셔. 너무 완벽하시다. 윤호가 의견을 낸 게 야 우리 그냥 이렇게 만나서 노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조금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고향에 또 광주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광주에 있는 고아원으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보육원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축구하고 급식 같이 먹고 그러면서 정말 뿌듯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윤호준 씨가 이제 나중에 있는 목표가 학교를 설립하는 거다.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데 친구분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진짜 윤호가 맨날 얘기했던 부분이 진짜 그런 거였었어요. 나한테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많이 하고 이제 셈이 빠르니까 네가 이제 이런 재정이나 부분을 맡아라. 뭐 이제 그럼 넌 뭐요? 그럼 난 교장 선생을 하겠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진다면 아마 그 친구는 할 수도 있는 친구일 거예요. 얘들 초등학교 때부터 윤호 엄마하고도 친구. 윤호도 오면 엄마 그러지 스타라는 느낌을 나한테는 안 주니까 나한테 와서는 그냥 아주 순박하고 착하고 내가 보기는 그래. 낙지 같은 것도 좋아하고 제육볶음 좋아하고 생선 간장게장 안 가리고 잘 먹어 윤호는. 와서 이제 메뉴를 주문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냥 밥 주세요. TV에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거 보시는 거 같아요. 이쁘지. 이쁘지. 우리 저 윤호 연기 못하면 우리 집에서 어째 저랑 못하.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윤호야 엄마 요새 신곡 낸다고 힘들고 살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덜 힘들게 해라. 너무 살 빠지면 엄마는 보기 별로 안 좋아. 이쁘긴 한데 네 얼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엄마는 별로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덜 빼고 윤호 이참에 하는 거 대박 났으면 좋겠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고 일단은 건강하고 다른 거 없어. 엄마는 건강해라. 이런 거 저희 진짜 잘 못하는데 이게 윤호야 너랑 나랑 이제 친구로서 지낸 지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아 대략. 참 우리가 지내면서 많은 일도 있었고 서로가 이제 많은 고충을 나누고 서로가 응원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더 진짜 힘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솔로 컴백하는 거 너무너무 응원하고 잘 되길 바랄게. 화이팅! 괜히 자기 싫은 밤, baby. 불러, 불러.